민주당의 죄송합니다. 양부남 법률위원장님. 예, 예. 제 왼쪽에는 저는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네, 양천구청장님. 네. 네, 두 분이 지방자치 문제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두하는 거죠?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를 몰랐다 하고 하나는 백현동, 백현동 용도변경이 네. 국토부의 협박에서 한 것이다. 아, 그 얘기했죠. 협박하지 않았는데 협박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언론에 막 그 나오던데 사진이 누구야?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치러 갔었다. 네. 단체 사진이 나왔는데. 네. 근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근데 정치인들은요, 선출직은. 네. 사실 그게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해도 잘 모르는 그렇죠, 경우가 모르죠. 참 많습니다. 아니, 사진, 물론 단체 사진인데 네. 사진 찍을 때 누군지도 모르고 찍나요, 그냥? 저도 뭐 해외 연수 이렇게 단체장들하고 네. 또 이렇게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같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릅니다. 뭐 20명, 30명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단체로 해서 이렇게 가도 뭐 그 연수 일정이라는 것도 빡빡하고 또 단체장하고 또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쉽게 어울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고, 네. 당신 사진도 찍었는데 네, 몰랐다 그러는 거 허위사실 아니야? 벌써, 그렇지. 그런데 이게 김문기 씨에 대해서 그 어느 방송사에서 개인적 친문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처음 발단이 네. 죽었을 때 개인 아느냐 모르냐보다도 개인적 친분이 있냐고 질문이 처음에 됐다고. 아, 진짜 친분이 있냐 그랬어요. 친분이냐 그랬어. 어디 정확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 정확한 어디. 네, 아마 네. 개인적 친분. 인터뷰를 한 모양이군요. 예, 네, 그 주영진 씨인가? 아, 주병 저 SBS. 예, 네, 그 개인적 그 김문기 씨가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개인적 친분이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모른다고 했을 겁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김문기라는 이름은 자기가 도지사,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때 대장동에서 5,503억 이익을 냈다고 하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자꾸 몰아가니까 나 이거 보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누가 잘 아느냐? 근데 김문기가 잘한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김문기하고 전화를 자주 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재판 준비 때는 했는데 그 김문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도계공에 근무했던 김문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 때는 친구, 뭐 홍길동 친구. 그 홍길동도 대학교 때 가나 친한 친구였다는데 아느냐? 기억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이름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정치 활동하시면 네. 그런 경우가 많겠군요. 아유, 많습니다. 아유, 평상적으로 저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지역에서 뭐, 그 당원들이나 또 일상적으로 행사장에서 이렇게 보는 자주 오는 하시는 분을 봐도 네. 실제로 그분이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잘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름을 딱 들으면 그분인지 아닌지. 구청장님도 양천구청장 하실 네. 때 양천구청의 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지만 또 산하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산하단체에 있는 직원까지 예. 다 아세요? 아, 모르죠. 아셨나요? 모르죠. 아니, 저희는 뭐 직원이 한 1,300명. 네. 그리고 뭐 저희 그 공사 같은데 이런 네. 데들은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도 네. 그래도 기억 못 하는데. 얼굴도 잘 모르시죠. 모르죠. 성남시 같은 경우는 뭐 한 4천여 명 될 걸요. 아마 그 산하 기간까지 네. 그 도계공하고 성남시에 있는 직원만 해도 3,400명 이렇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뭐 국장, 과장, 팀장도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하러 왔다 와서 뭐 보고도 했다라고 하는데 하루에 보고를 몇 번 받는지 아세요? 산하단체에서 보고하는 케이스 많잖아요. 그렇지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고요. 또 설령 보고하러 왔다 하더라도 뭐 국장 옆에 뭐 팀장이 있어도 아 팀장이 같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분의 뭐 얼굴, 이름, 뭐 이런 것까지 직책까지 다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AI가 장착되지. 아,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아느냐 모르느냐. 근데 무슨 해외 뭐 골프를 갔다, 뭐 연수를 갔다. 언론에서 뭐 계속 그걸 가지고 사진.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근데 그 사진도 네. 짜증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요? 아. 네. 어디서 들으신 얘기입니까? 그건? 저도 뭐 어디서 들었습니다. 검찰 후배한테 들으신 거 아니, 우리 어디서 제가 언론을 봤어요. 아. 그런데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득을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끝까지 모른다고 해야지. 내가 김문기를 대장 허위사실 공표라는 도지사 선거, 도지사 재직 때 재판 중에 나 김문기 알았다. 김문기를 통해서 많은 조언을 얻었다. 근데 그 김문기가 그 성남 도경 시절에 내 밑에 있는 김문기하고 나와 있던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김문기는 기억이 안 나도 모른다 이런 짓이죠. 김문기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해서 법적 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 끝까지 모른다고 해버려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모두의 법률적 판단 문제인데 네. 법 구성 요건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해서 되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기억 여부가 사실인가요? 기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 기억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또 오늘 기억하는 것을 내일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예.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질문하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죠. 잠 못 자면 안 날 수 기억 안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관적 영역의 문제를 객관적인 사실의 공표라고 보는 것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왜 검찰이 그렇게 걸어요? 그 뭐 저한테 질문 안 해도 우리 모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시 그럼 예. 한번 왜 검찰이 그러는 겁니까? 정치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련의 수사 전 과정을 정적 죽이기다, 야당 파기다, 야당 타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백현동. 윤석열 후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뭐 허위 발언했다 우리가 고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처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거기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네. 지금 그 지금 얼마 전에 낙마한 정순신. 예, 예. 다 잘 아신 분이. 잘 알죠. 후배들이신가요? 후배들이죠. 평소에 어땠어요, 그 사람들? 이런 말을 질문이 이상하구나. 제가 한동훈 장관은 제가 두 번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요? 예. 2003년도에. 네. 뭐 옛날 언론에 대대했던 대선 자금 수사. 네. 차태기 정당 수사할 때. 아. 그때 제가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 한동훈 장관 전부 다 저하고 이제 같이 일을 했죠. 그때 이해창 그 말씀하신 건가요? 이해창. 아, 이해창. 아. 이해창 뭐 수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조사 받았죠. 아. 뭐 엄청 조사했죠. 네. 그때 제가 한번 근무했고 그다음에 제가 부산 고등검사장 할 때 네. 한동훈 장관이 내 밑에 직속 차장검사를 왔어요. 어, 그래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잘 알죠. 어, 버릇도 잘 아시겠네요. 잘 알죠. 원래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죠. 우리 한동훈 장관이 예. 굉장히 샤프하죠. 샤프해요? 굉장히 샤프하고 모든 생활 자체가 네. 굉장히 포멀하지. 인간적인 정이 별로 없어. 아. 인간적인 정이 별로 없고 아. 말을 그렇게 빨리 하고 그냥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정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정이 없다고 해서 모든 얘기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정순신 그 검사 이번에 일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같은 직업 안에서 지검장이나 대검 차장이나 뭐 이렇게 다 같이 근무도 하고 했는데 그런 일을 몰랐다.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됩니다? 몰랐다. 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죠. 할 수가 없고. 네. 가능하지 않은 일인 이게 것 같아요. 네. 저도 인사 검증을 받아봤지만은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받아봤지만은 네 그러셨겠죠. 본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도 다 알아요. 내가 기억 못한 것도 알아요. 네. 이게 그 이니셜 처리되는 것도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해당 기관에서 알고 있고 그럼요. 그걸 이렇게 검색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검사잖아요. 검사 출신. 네. 그러면 법무부 인사검증단 1차 검증을 하잖아요. 네. 검증을 한 사람도 검사잖아요. 그래서 1차 검증 끝나고 어디로 보냅니까? 대통령실 보니 공직기관 비서관도 검사잖아요.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증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거는 뭐 검찰 조직만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아무리 하위직에 있는 직원일지라도 네. 무슨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나왔다 이러면은 뭐 위에 있는 구청장도 그렇죠. 지검장도 그거를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는 일인데 이번에 몰랐다라고 해서 저도 좀 의아하고 한동훈 장관이 구조적인 문제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자기가 그걸 얘기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무능한 거죠 그럼 한동훈이가요? 그럼 무능한 거죠. 그 유능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에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동료에 대해서 무능한 거죠. 동료에 대해서. 친분에 대해서 무능한 거죠. 동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가 보죠. 무능한 거죠. 네. 김학의 차관 문제도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김학의 차관 문제도 우리 검찰의 창피한 부분이죠. 네. 무능했다기보다도 알고서 답 그렇죠. 다 시킨 거 아니었어요. 네. 그걸 몰랐겠어요. 그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그 바삭한 네. 사람. 모든 네. 각종 보고서가 쫙 다 올라올 텐데. 그렇죠. 네. 하여튼간 그럼 백현동 문제 좀 얘기할까요? 그거는 네네. 우리 총장님이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백현동에 이제 그렇게 용도 변경하고 네. 했는데 그거는 사실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네.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매각하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스물 몇 번을 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공문을 받았을 때 사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사실 강제는 아니었다.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이제 국토부에서 총장하실 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아. 있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결정을 할 때는 그냥 지자체에서 그냥 바로 결정 안 합니다. 네. 아, 혹시라도 무슨 또 나중에 그렇지. 어떤 이제 불이익을 당할지 또 나중에 딴 소리 할지 이제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네. 이제 상급 기관인 정부 이제 기관에다가 그 공문으로 물어보죠. 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느냐? 법적인 조항을 우리가 해석할 땐 이럴 때 정부 뭐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다 물어봅니다. 답변도 받아놓고 그걸 또 공문처리를 네. 해놓고요. 뭐 전화로 할 때도 있어요. 직원들이나 제가 뭐 물어보면 전화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네. 전화로는 조금 더 강경하게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뭐 수사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대체로 이제 전화로는 이제 남는 기록이 아니니까 그거 거기에서는 거의 뭐 진짜 협박으로 느끼는 것만큼의 강도를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공문은 이제 그거는 이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순화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제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아주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것 같고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뭐 몇 차례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께서 행정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잘 하시네요. 네. 기본적으로 배경 설명을 네. 잘 하셨고 이 사건의 핵심은 국토부에서 이렇게 협박하고 네. 무슨 직무유기로 너희들을 처벌하겠다 네. 이런 말을 하면 한 사실이 없다. 그럼 너희 성남시에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이제 종상향 용도 변경을 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고 있는 이 주장을 하고요. 이제 검찰에서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내가 총상향 이렇게 용도 변경하고 그것을 해준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 하기 싫었다. 하기 싫었는데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공문 보내고 해라 마라 자꾸 이렇게 하고 또 소문에 들으니까 직원들이 아, 이거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처벌한다 말도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예. 그래서 그러면 해줘야 되겠다. 했고 그 당시 그러한 직무유기로 공무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해서 이것을 취재하러 다녔던 기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그래서 대표께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왜 내가 용도병을 해줬는가, 이걸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나는 우리는 협박으로 느꼈다. 협박감을 네. 느꼈다. 협박감을 느꼈다라고 표현해서 이것도 법리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의 느낌이야. 나 무서웠다 이거지, 협박받았다 이거지. 과연 이것이 법률적으로 사실 공표가 될 것인가도 법률적 문제가 됩니다, 이게. 네. 다툼이 이제 충분히 있고. 네. 네. 저는 무죄가 날 것이다. 아, 그래요? 네. 이 부분에서도. 네. 뭐, 개인적으로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제 이거는 진짜 주관적인 주관적이지. 느낌이잖아요. 주관적인 영역이죠. 그걸 가지고. 사실의 표현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이제 가려야 되는데. 무고죄를 걸면 안 돼요, 그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이 판단의 문제니까. 아. 판단의 문제니까. 통상의 경우 이걸 기소할 수 있는 것인지. 제 경험상으로 많은 회의가 들어요. 네. 사실상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쓰고, 공소장을 쓰고, 기소를 할 경우에는 자기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만 검사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쪽에 제가 박지는 않습니다만. 검사라는 것은 뭐 공소장이 됐든 뭐 구속영장이 됐든 기소할 때는 자기의 모든 인격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실력을 객관화시켜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표현하는 건데 가장 제가 늘 현직에 있을 때도 주장했고 후배들을 가르쳤던 대목은 그런 검사가 저는 없으라고 보는데, 아, 이게 무죄 날 수도 있어. 난 모르겠어. 이 사람 괘씸하니까 무죄는 법원에서 네가 받아. 하고 기소해버린 거. 이거 가장 큰 고문이에요. 아주 악의적이네, 그건. 누구를 그냥 욕설을 하고, 이렇게 뭐 부탁을 하는 것은 일시적이야. 그것도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검찰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검찰은.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법리적으로 이게 무죄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인식하면서도 어떤 다른 의도에 의해서 이 사람을 기소를 해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무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대법원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겠습니까? 네, 네. 그거 이상 큰 고문이 없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예, 기소 내지는 또는 수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치명적이죠. 치명적인 거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무죄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책임 안 져. 예, 네. 그렇죠. 책임질 일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검사가 어떤 징계를 받는 건지. 근데 징계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징계 없죠. 네, 아니요. 무죄가 나면은요. 징계는 있어요? 무죄 심의를 해서 무죄가 난 게 기소를 잘못했다 하면 벌점을 먹습니다. 벌점을 먹고 인사고가에 인사 벌점 좌천 안 당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가 무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럼 좌천 당할 수가 있죠. 네. 좌천 당할 수가 있는데 형사 사건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온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많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점수가 불리관 쪽으로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이슈가 됐던 사건들, 또 검찰 직접 인지수사라 해서 검사가 직접 정보를 수집해서 기소한 사건들은 대개의 경우가 무죄가 나도 평정이 법원과 견해 차이에 있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무죄에서 벌점을 안 먹어요. 자기는 괜히 짜고 고도로 치는 거구나. 짜고 치는 거구나. 아무튼 평정을 할 때 법원과 견해 차이지 예. 우리 기소를 잘못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무죄를 어떤 벌점을 받지 않죠. 그런데 되게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 대표가 재판 받고 있는 공소법 위반 사건이 무죄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무죄가 났다면 대표는 많이 시행이 되는 거죠. 우리 다음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거. 근데 이 사건에 대해 틀림없이 명약관하게 보는데 아마 이 기소한 검사에서 벌점 내지 않을 겁니다. 결론은 법원과 견해 차이로 할 것을 벌점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한 거니까. 네, 정치인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선별을 해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 혼자 네. 정할 수가 있거든. 예. 주임 검사 혼자 이재명 대표 기소해야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저 고위층까지 모든 어떤 내부적인 결제가 된 상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벌점 주면 안 되죠. 주면은 야 내가 네가 시켰는데 나보고 벌점이냐? 없는 죄 있는 죄 만들어내라.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는 형사사건의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주임검사 혼자 정결을 기소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지 혼자 다 책임져야지. 어, 그러나 부장이 결재했으면은 부장과 책임을 지고. 그럼 야당 대표 사건 같은 경우를 네. 주임 검사가 무죄였다 해서 했다가는 주임 검사 그냥 가는 거지 못 뽑는 네. 거지. 그렇죠. 안 나는 사람이.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들도 선거 한번 끝나고 나면 이제 초긴장이거든요. 어. 다 선거 과정에서 그렇죠. 선거법 심의도 예, 예. 있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 보면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 안 했는가. 아, 라인을 잘 타야겠네. 예. 그것보다도 이제 정치적인 비중 뭐 이런 것들도 따지는 것 같고요. 뭐 그분이 어느 정도나 예를 들어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아니, 총장님도 좀 뭐 그쪽에 라인을 좀 지금 뭐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좀 네. 그쪽에 라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 무슨 나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저 뭐 가결표 던지고 뭐 서로 간에 뭐 그거 없었어요? 나이 되세요? 국민의힘하고? 아니 뭐 아니 국민의힘인지 어딘지 하여튼 간에 뭐 내통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 여러 전성표를 던진 것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기 당대표를 잡아가는데 동그라미 쳤다? 집안으로 네. 이야기하면은 자기 집에 뭐 경찰관이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잡으러 왔다. 큰형님 잡으러 왔다. 우리 아버지 형님 저기서 잡아가시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네? 그런 짓거리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민주적이지 않은 거죠. 아무리 민주적이면 현명치 않은 판단이죠. 네, 이게. 네, 네, 네. 맞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다들 얘기가 뒤통수 맞았다, 뭐 네. 정신이 없다, 어? 그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1년의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적 죽이기다, 야당 파괴다, 야당 탄압을 이야기할 때 뭐 피켓팅 시위도 했잖아요. 거기서 피켓팅 시위하고 검사 독재 정권이다라고 규정하고 싸우자고 하고 국회 앞에서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처벌하러 동그라미 치면 거기 160명 의원들이 거의 다 나왔었죠. 거의 다 나왔죠. 뭐 설사 그때.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 이러한 야당 탄압, 정적주의란 수사라고 우리가 규정할 때 반대했어야죠, 그러면. 그거 아니다. 하다못해 의원총회를 뭐 하루 이틀 전에 그때 의원총회 했을 때 네.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의견들을 좀 그 적어도 국민의 대표고 당원들의 또 대표인 국회의원인데 어느 정도 의사표명도 하고 했었어야 그런 토론을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뒤에서 표결할 때 아, 당 활동하신 지 꽤 됐었죠? 네, 저는 꽤 됐습니다. 열린우리당 때 여성공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열린우리당 그 할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정말 활발하게 토론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내부에서 뭐 서로 그런 갈등 때문에 당이 망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활발한 토론이 있었는데 네. 요번에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이 어떻게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표결할 때 이런 모습은 민주당의 모습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건 좀 심각한 민주당의 위기, 이게 뭐 당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렇죠. 문제보다도 심각한 당의 뭐 그 문화가 이게 좀 잘못되지 그렇죠. 않았나라는 생각을 당론으로 채택은 안 했지만은 네네. 총의를 모은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닌데 원래 나왔다 그러는데 하태경 의원이 한 35명 정도가 이탈할 것이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여튼 뭐 저도 거죠. 네. 들으셨죠? 그런 얘기 한번 들으셨죠? 예, 예. 네. 하여튼 그 전원인데 저도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인간적인 배신이다 이 정도로 치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민주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도부 회의 들어가실 거 우리 아니에요?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비명계 친명계 막 이렇게 갈라치기 이런 언론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대표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없다.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더 이상 왈가불가 하지 말고 아니, 우리는 대표야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단일 대표가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위기 네.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네. 아니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아니,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네.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바예요. 아니 근데 네.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 대표를 검찰에 넘기려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네. 그랬는데 아니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가결 던져서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면 얘기는 끝나는 거죠. 예,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속 예, 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죠. 최소한의 그런 행동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안 와서 내가 반성한다.
지금 군정장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숨어버리는 거 아니야? 앞에서는 피켓팅 큰 네. 말에 검찰 독재라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검찰한테 자기 당대표 팔아먹기려고 했잖아.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반성하고 내가 이랬는데 반성한다면 너무 좋게 이상적이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안고 가는 거죠.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좀 그거 할 수 있는 거 뭐 없어요? 법률 그럴 권한이 없어요. 없어요? 아, 징계위원회가 아니구나. 우리, 그렇죠. 저는 당대표와 지도부에서 빨리 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뭐 그룹으로라도 토론이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위원장님 소통 강화를 하고 네, 그렇죠.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그 잡아내려면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과거 수사 경험 많으시니까. 제가 현재 수사권이 있어서 네. 예? 안타까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아, 그 말이 되네. 조정사자 딱 하시면 되겠네, 뭐. 두 번째도 또 그런다. 예. 그러면, 나 얘는 말이야. 나 양부남한테 걸리면 반. 조정사자 깃발을 딱 드셔갖고. 예. 하여튼 참, 웃을 일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죠. 참 너무나, 아이,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그, 우리 청장님한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그날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 나왔을 때, 이건 당대표 때 일이 아니라 성남시장 때 일입니다. 네. 아, 국회의원들한테 면피를 준 것 같은데 면피 준 거예요. 아주 네. 아주 교묘한 친구인데 네.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시면서 지금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이런 일들 이거 예. 특히 성남 FC 문제 어떻게 보세요? 막 부글부글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단체장들을 단체장들이 일을 못하고 앞으로는 검사한테 결재받고 이래라 라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지금 뭐 민주당 소속이긴 한데 전 구청장, 시장 뭐 이런 분들이 한 두 차례 정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네. 재량권이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뭐 외자 유치를 한다든가 기업을 끌어들인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일들을 거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경쟁적으로 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지방자치 시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역에 지금 현재는 손해를 볼지라도 네. 예를 들면 뭐 정자동이니 백현동이니 뭐 했을 때 왜 임대료를 1.5%만 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무료로 무상으로라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법에 걸리지만 않고 조례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는 그 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호텔을 또 뭐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경쟁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뭔가 뭐 편의 시설이든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고 앞으로는 그런 개발이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뭐가 배임에 걸릴지 또는 뭐 이게 직무유기나 또 직권남용이 될지 이런 거를 다 법적으로 자문받고 고민하고 검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검사한테 물어보고 일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선 지금 단체장들도 아마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있을 때 내가 개발했던 데가 뭐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모든 것을 성남시장 때 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다 지금 그 기소하고 재판에 지금 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대장동도 그렇고요. 대장동 같은 경우도 사실 민간 개발에다 맡겨놓고 나면 그러면은 편할 수 있어요. 거기서 알아서 이익을 먹든지, 먹든지 말든지. 뭐. 예. 괜히 관여할 일도 아닌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참 용기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셨구나. 일복이 터진 사람이 하여튼. 예. 그런 것들을 진짜 과감하게 추진하고 또는 빠르게 추진하는 그런 잘하면 추진력이고 잘못하면 너 돈 먹고서 또는 뇌물 받고 그렇지. 뭐 받고서는 뒤에서 이렇게 용도 변경해주고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인과 네. 누명을 받을 그럼요. 확률이 있는 사건이 이게 돈 놓고 돈 먹기 사건이니까. 솔직히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좀 뜨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겨울 되면 겨울나기 뭐 모금하고 네. 그러거든요. 겨울나기 모금해가지고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에다 이제 전달하고 하는데
뭐 지역 주민들이 뭐 만 원, 이만 원 해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들이 후원금도 내고 네. 또 성금도 내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뭐 괜히 내겠습니까? 지역에서 뭐 그 좋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이익을 생각을 한다든지 생각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제 지역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던 것이 이후에 뭐 사회공헌 기금이든 이런 것들에서 이제 후원금을 내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지역에서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이라고 엮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성남 FC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야지 그럼. 네네네. 조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지자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큰 기업을 유치하고 네. 뭔가 그 지역에 의미 있는 뭐 네. 일을 하기에는 재정들이 다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라는 게 그럼요. 거의 미미하고 네.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는 황무지 같은 곳이야. 그런데 모든 지방자치 장들의 노망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극 경쟁을 내가 어떻게 하냐가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많은 정도의 차이점은 많은 지자체 장들께서 적극 경쟁 필요로 노력해 왔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도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장들이 했던 적극 경쟁 중에서 핀셋으로 딱 누구만 이재명만 딱 꼬집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장 했던 모든 것을 스펙트럼 펼쳐서 대장동, 일회 신도시, 백해동, 정자동 줄줄이 이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뭐 호텔까지 나오던데. 호텔까지. 그런데 네.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호텔 임대료는 그 비율이 그 당시 조례에 만 위반 조례가 있어요. 그 만, 아 조례가 있어요? 네네. 조례에 그게 조례 위반된 게 아닙니다. 네. 현재 지금 당시 조례에 의하면은 그 비율로 맞는 게 정당했고 현재 바꿔진 조례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 진행이 틀려요. 네. 네, 그리고 가짜 뉴스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저 시장은 먼 훗날까지 예상해서 조례가 바꿔질까지 예상했어야 돼. 이런 것까지 이제 묻고 했는데 어찌 됐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죄가 되게 열어요. 네. 죄가 되려면 지자체 돈을 먹었다. 그건 죄가 되지. 근데 돈을 먹지 않고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 것은 모든 게 정책적 판단이거든요. 네. 이것을 범죄 잣대로 잰다는 것은 그렇죠. 법률의 오만입니다. 네. 검찰의 오만이에요.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그리고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모든 지자체 장들이 적극 행정한다. 이재명도 돈 먹은 게 없다. 근데 죄가 된다더라. 그래, 죄가 된다 치자. 안 되는데, 죄가 된다 치자. 그러면 이재명만 적극 행정했냐? 왜 이재명만 데려다 수사하냐?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때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했고요. 아, 부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안 된다. 나 대전제가 그럼 제가 된다 선 치자. 그러면 이재명처럼 이재명 대표처럼 적극 행정한 사람이 그분은 혼자냐? 왜 그 사람만 자꾸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그래 그럼 제가 또 생각해서 그래 대선에 나온 게 죄고 첫 번째 죄는 대선에 나온 게 죄고 두 번째 떨어진 게 경합범이다. 누번 과정돼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됐다. 그렇다 치더라도 처벌 가치가 있냐 이게. 저는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돈을 먹었냐 이게.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결론이 기승전결이 정적주의 수사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아 저는 어저께 김건희 그 코바나 콘텐츠 네, 그게 좀 이따 합시다. 무혐의 판결 받았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아니 그거하고 이 성남 FC에서 후원금 받은 거하고 오히려 성남 FC의 후원금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구단을 위해서 받은 갔지.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나갔지. 김건희 후원금은 그 협찬금은 김건희 그 코바나 콘텐츠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간 거지.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한번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무혐의로 종결을 시킨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검사들은 기소도 그야말로 이건 권한이 아니라 권력이구나. 진짜 기소해서 정정이 되는 사람은 끝까지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사도 안 하고 기소 안 하고 그리고 끝내 무혐의로 끝내버리고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악질적이고 잘못된 거죠.
하다못해 뇌물이 아니더라도 코바나 컨텐츠는 부정청탁 방지법으로라도 저는 조사도 하고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지검장인데요. 하다못해 공무원들은요, 음료수 갖다 주는 것도 그것도 벌벌 떨면서 민원인들이 음료수 한 박스 갖고 오는 것도 못 네. 받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징계 받아서 해고되기도 하고 뭐 해임 처리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검장의 부인이 부인 회사로 뭐 돈이 들어가고 협찬금이 들어가고 뭐 그 입장권 받고 뭐 광고했다. 예.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돈을 낸 사람도 네. 숨쓴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코와 목에 걸린 사람들. 아니, 그렇죠. 당시 수사 대상이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회사가. 예. 예. 어? 대한항 어디더라 하여튼 기억이 갑자기 안 나. 근데 아니, 그게 예. 그 결국은 코바나 컨테스 이번에 무혐의 처리한 거는 사실상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 제3자 뇌물죄니까 그게 결국은. 근데 고발은 제3자 뇌물죄로 아니라 그 청탁금지법으로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3자 뇌물죄. 근데 죄명이 고발한 사람들은 죄명을 뭘 다냐가 중요하지 않고 사실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게 무슨 죄명을 적용하냐, 어떤 방향에 수사할 거냐는 이제 법률가냐 하는 거니까. 근데 얼마든지 제3자 뇌물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윤정희 만약에 수사하신다 그러면 제3자 뇌물죄 가능해요? 저는 물론 하나도 윤석열을 소환해야겠지만.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제3자가 저는 오히려 제3자 뇌물죄보다도 그냥 뇌물죄인가? 그냥 뇌물죄이지 않는가?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은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과 제3자가 이 공동체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라는 사람,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를 제3자로 상정할 것인가? 김건희를 여기서 상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물론 결론은 달라지는데. 부인이다. 예, 그래도 코바나 컨텐츠의 모든 이익을 김건희 여사가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회사가? 그렇다면은, 당시 윤석열 검사장, 총장하고도 부인하고 이 공동체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핵심은. 핵심은? 핵심은 공무원인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돈을 협찬한 사람들하고 무슨 청탁 관계 있었냐 이게 핵심이죠. 수사 대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 회사가 수사 대상이었다. 아도 이게 이제 더 깊게 들어가볼 문제인데 일견 외견은 그렇다 이제 외견은 그렇게 의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결론 내기는 좀 그렇죠. 그 압수수색을 해봐야죠. 지로 소환해야지. 그렇죠. 소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로면 성남 FC 사건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게 하면서 증거를 내세웠던 게 두산이라든지 이런 게 압수수색했잖아요. 맞아요. 거기 뭐 소리 보니까 야 뭐 돈 얼마 가져간다 이거 써졌다. 이랬다. 그러면 여기도 그 기업을 압수수색해서 그래 그럼 김건희 여사 측에서 돈을 가져라 무슨 써진 서류가 있는 것인지 이걸 압수수색해서 이걸 들이대면서. 수사를 했어야죠. 한 번도 네. 안 했죠. 안 한 거죠. 이게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고 성남 FC 같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이나 활동하는 범위를 이렇게 법의 잣대로 그걸로 해서 무슨 제3자 뇌물죄를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 앞으로는 일하기 힘들겠다. 그런데 이게 그 코바나 컨테스트 수사가 네. 2년 되지 않았어요? 수사한 지가? 2년. 그러니까 대통령 그렇죠. 되기 전부터 검찰총장부터 했던 거니까. 2021년 네. 11월 달에 청문회 때도 그게 문제가 됐던 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그때부터 안 했다는 얘기지. 안 했다는 얘기지 실제로. 네. 외견은 외견이 이렇게 제3자 뇌물죄, 단순 뇌물죄 이런 외견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 검사장하고 돈을 준 측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가 중요하죠. 이걸 밝히지 못하면은 수사 한번 잡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수사를 해서 이제 밝혀지면은 사태는 커지는 거지. 수사할 의지가 없는 네. 거죠. 특검해야겠네요. 네? 특검하면 달라지네요, 확실히. 네. 특검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 기업 측에서 어떤 그 공무원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청탁금지법으로 고발했던 것 같아. 고발한 사람들. 김건희 네. 특검 법률안을 냈죠, 민주당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은 지난 9월 달에 그걸 냈었고요. 이번에 냈잖아요. 또 냈잖아요. 법률안. 근데 거기에 코바나 컨텐츠가 들어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들어있지 않을 겁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주가 조작. 네. 처음에 지난 9월에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에는 주가 조작, 허위 학력 이 총체적으로 들어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꼬마나 콘텍스트 넣어야겠네 이거요. 근데 워낙 김건희 여사 뭐 관련된 게 많잖아요. 다 넣어 그냥 다 넣어야 네, 돼. 다 넣어야 되는데. 다 넣어야 돼. 장문권까지 그냥.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걸 하나씩 좀 털어내기를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여론의 반응들을 좀 보고 네. 이번에 뭐 코바나 콘텐츠는 무혐의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거 여기는 무혐의인데 여기는 기소까지 해서 재판 가고 막 온갖 TV에서 다 조목조목 성남 FC가 뭐 어디로 가고 무슨 저 기업으로 가고 다 찾아내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코바나 콘텐츠 한번 무혐의로 쓱 내고 또 여론의 추이 보면서 다음에 뭐 지금 실제로 주가 조작 사건도 조사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조금씩 고발되고 한 것을 흘려서 무혐의를 이제 종결로 처리를 하는 걸 보여주고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좀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민주당 보시기엔 주가 조작 사건은 어떻게 어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이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루어진 주가 조작 사건을 네. 2012년도에 검거하면서 요즘 계속 얼른 133호 사건 네. 문제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 경찰서에서 내사를 했는데 위험하면 끝났어요. 네. 그런데 2029년이 돼서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이 9년이 지나서 기소를 했고 나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무혐의도 하지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방금 코바나 콘텐츠도 무혐의로 과감히 하지 않습니까? 네. 과감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사건은 무혐의, 주가 조작 무혐의 못할까?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 제가 알아요. 지내는 마음인데. 지금 과감히 다 무혐의를 잘라내고 있는데 왜 이거 무혐의를 못할까? 저는 이것이 오히려 혐의 있다는 점이 반증이 아닌가. 검찰이 무혐의를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혐의가 있다는 게 반증이 아닌가. 그래서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자꾸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편에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이 어떻게 나는 결과를 보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 무혐의라든지 공소시가 지났다고 결론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예상외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 2010년 10월 20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까지 죄를 한 뭉탱이 10월 20일부터 한 뭉탱이 해가지고 앞에 그 사람 공소시가 지났는데 뒤에 그 사람 공소시가 안 지났어요. 이렇게 해버렸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행위가 총체에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기간에도 이 주가 조작 연루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공소시효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검찰 입장에서. 저는 그것도 있지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그 토론할 때 몰랐다고 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도 예. 선거법에 거기서 고발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뭐 본인은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는 1차 시기에서 끝나가지고 손해보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고. 그 TV 토론에서 얘기한 거. 예, TV 토론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이건 단순히 김건희 여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선거법 하고 관련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그런데 계속해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테고 언론에서 네네. 얘기할 거고 근데 이렇게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냥? 검찰에서? 그래서 무차례도 방법을 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방법을 생각해서 계속 조자룡 헝칼 쓰듯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네.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검찰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강하게 힘을 받는 거죠.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도 그냥 수사하고 있다. 수사하고 있다. 계속 반복하게. 저는 코바나 콘텐츠처럼 이런 다른 이제 고발된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을 해가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다가 나중에 주가 조작 사건 시간 끌기로 해서 결국 나중에 이것도 그냥 무혐의로 그냥 슬그머니 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주가 조작. 들어요. 네. 주가 조작. 네.
그럴 수 없는 내용인데. 저는 주거 조정 무효 혐의를 쉽게 못 할 겁니다. 판결문을 봤을 때. 공소시효도 남아 있고 판결문에 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가 사용됐다는 수준을 뛰어넘는 맞아요. 그 이상의 어떤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판장에서도 그렇고 녹취록도 그렇고 8초 만에 그냥 예, 예. 네. 또 쏴버리고 말이죠. 그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몇 번이 등장을 하고 몇십 번 나오고 예. 1, 2차에 걸쳐서 계좌가 쭉 사용됐다는 게 김건희 여사하고 그 장모 계좌만 있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쉽게 두 사람만 나와 쉽게 무혐의 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의 네. 내용을 보면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3일밖에 뭐 거래를 안 했다 하는데 며칠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그렇죠. 매수하고 매도하는 네. 거를 계속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계속 사들이는 정원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작 사건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범죄가 밝혀진다 그러면은 김건희 최은순의 주가 조작 사건이 되는 거죠. 두 사람만 네네. 계좌가 나왔으니까 예, 예. 범죄가 밝혀진다 그러면은 예, 예. 근데 그 전주들은 싹 사라져 버리고 그 기술사들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국민들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그 선수들하고 권오수 씨가 형을 봤냐 안 봤냐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 판결에서 어떤 영향을 받냐인데 판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우리 민주당의 의견이 완전히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국민들이 헷갈리게. 대통령 공소시효 이제 지나서 수사 못한다. 우리는 공소시효 나오면서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는 전주가 무죄 났으니까 이것도 무죄다는데 그 말이 틀린 거죠. 전주에서 무죄한 게 아니지. 공모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내용만 보면 다 드러날 일을 아예 안 하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10시 네. 40분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정에 네. 서울중앙지법인가요? 어디로 출두? 중앙지법입니다. 아, 중앙지법에 출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 이제 자주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다른 네. 또 기소하고 9일 날 또 다른 거 기소한다 그러는. 그러면은 당대표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글쎄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재판 받으면서도 다 수행을 했다 다섯 건이나. 그 경기도 1위였다. 예, 그래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사실 뭐 당무 일을 하는 게 뭐 문제가 되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 실제로 단체장들의 하루 일정이라는 게 뭐 하루에 7개, 8개씩 일정이 막 시간 단위로 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재판도 나가고 또 뭐 다른 그 선거법만이 아니라 단체장들은 이래저래 네. 고소고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조사받거나 하거나 하면서도 뭐 공무수행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하는데 뭐 당무 수행에 뭐 혼자서만 일하는 것도 아닌데요. 당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당대표직을 내려놔라 하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아, 예.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표께서는 도지사 시절에도 네. 여러 번 재판 받아 다녔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네. 도지사직을 성실히 잘 수행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까지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재판 받으러 왔는데 제가 이 방송 때문에 최고위 도중에 나왔는데 오늘도 회의를 그대로 주재하시고 당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직을 내려놓게 하려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구실, 구의자상인데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네. 아, 위원장님도 최고위원회 참석하시는군요. 예, 예. 요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막 분노하나요? 최고위원들이? 허탈해요.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는 최고위원을 하면 막 최고위원들이 찬성표 찍은 의원들을 성토하고 분위기가 침울했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최고위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거의 언급 잘 안 해요. 하지 않고 그야말로 당의 업무, 민생 이런 부분에서 민생. 예, 중심을 가지고 있고 대표께서도 자기 사건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체 이런 부분에서 언급 잘 안 하십니다.
근데 2차 이런 또 가해가 발생하면은 저는 양분한 위원장님한테 수사해봐 그럴거든요. 제가 수사까지 없었어. 아니 이게 시장하고 또 도지사 정도까지 하면은요 공과사를 구분하는 게 아주 거의 생활화되다시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 예, 공적인 일은 공무는 공무대로 하고 또는 당무는 당무대로 하고 재판은 또 재판대로. 그건 그렇죠. 제 개인에 또 대한 재판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 공무는 공무대로 수행하시고 그럼요. 재판은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또 일종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하시는 거고 네. 그런 거죠. 예. 어떻게 그 대장동 사건과 전번에 그 구속영장 친 거, 예, 예. 그거는 이래신 것이 예, 그거를 9일날 기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얘기는 그렇게 나오던데. 그 언제쯤 기소할 언제쯤 기소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예. 검찰 손에 달려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또 영장을 치는 그 같은 사건 영장 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글도 한번 썼고 다른 언론사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는데 네. 이건 굉장히 우리 심각히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네.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검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 죄가 10개예요. 네. 그런데 두 개를 한번 딱 참고해봐요. 그 영장이 기각 됐어. 네.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또 세 번째 범죄를 하나 더 참고해요. 또 기각되네. 네. 한 넉 달 있다가 네 번째 참고해요. 네. 이게 수사입니까? 사람 죽죠. 이것은 수사권, 수사가 아니라 수사권을 빙자한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네. 했지만은 네. 제가 배워왔던 게 절대 이걸 해서는 안 될 짓이다. 검사가. 배워왔고 저 역시도 후배들 이런 짓을 절대 하지 말도록 가르쳤고 저 역시도 이런 영장을 참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될 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수사를 했는데 세 가지 범죄를 수사를 했어요. 네. 영장을 참고했어. 근데 기각이 돼 있어. 근데 난중에 검사가 아니까 또 다른 범죄가 있었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청탁 또 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나 검사 이미 다 알고 있어. 10개 범죄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쪼개기로 한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지금 근데 현재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다 알고 있잖아요. 쌍방울도 있으니. 다 있어. 이번에 쌍방울은 안 넣었잖아요. 안 넣었는데 다 있는데 여기서 일부를 대장동하고 유래신도시에서 기각되니까 또 다른 거 하나 끼워 쪼개서 한다. 이것은 우리 검찰도 하지 않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검찰도.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한 문제는 하지 않으라고 믿는데. 그래서 지시 내리면 해야지 뭐 도와주겠어. 저는 그 정도 양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만약에 내 기대를 어긋나서 청구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것을 만약 청구했다면은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 정적 주기 문제, 야당 탄압 파괴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다. 어떤 문제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수사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히 침해하는 것을 방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는 이게 당연히 막아야 된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국민의 기본권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제 침해하는 겁니까? 그렇게 쪼개기 영장 청구. 쪼개기 영장 청구. 어떤 신체의 자유. 아, 신체의 자유. 자유.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법적 안정감. 이따 두 가지가 심대히 침해되는 거죠. 그렇게 영장 청구하는 검사는 나중에 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그 검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물건입니까? 근데 어디 끼워넣기 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상식적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30년 검사 생활을 하시는 네, 그게 상식이고 그리고 예.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 일인데 워낙 상식에 반하는 저 사람들이 근데 뭐 상식을 예,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두 다 또 다시 뭐 살라미 영장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영장 청구하고 또 할 것이다. 제2, 제3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네. 단순한 불체포 특권 행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것이지. 이런 수사를 네. 우리가 방치한다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와 이런 영장을 청구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런 걸 당할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은 다 당하는 거죠. 더 당할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국회에서 방치하냐 이것이지. 국회에서 방치를 하지 않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국회에서. 현 대표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화에서 어떻게 이번에 그 가결하신 분 다음에 하면 또 그래서 방법이 나오는 게 무슨 뭐 아예
본회의 참석을 하지 말자, 불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네, 본회의 불참은 단순히 뭐 그야말로 저 국힘당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너무 높죠. 불안한 게 만약에 당론으로 정한다 그래도 네. 아, 이거를 부결한다는 건 당론으로 정한다 그래도 이번에 그 사람들이 했던 작태를 봤을 때는 이거는 이재명 죽이겠다는 얘기거든 한마디로.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당론으로 정했다 그래도 가서 가결표 던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민주당은 완전 깨지는 거지. 완전, 네. 완전 깨진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또 그 생각 때문에 만약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동그라미 쳤다. 근데 법원에서 이런 영장을 발부해 줄까? 아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아니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서 법원의 판사의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법원에 가서 신문을 받은 것이니까. 네. 아니 그래도 법원에서는 네. 국회에서 통과된 거에 대한 그 사유라고 할까요? 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만은 양심 있는 판사라면은 혐의 유무를 떠나서 이렇게 쪼개기로 영장을 청구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요? 이걸 판사가 영장 발부한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걸 발부한다면은 그 판사가 제대로 된 판사냐 이거죠. 근데 여태까지 99%가 영장이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이 네. 도대체 그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하시죠. 네. 지금까지 쪼개기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정치인에 대해서도 네. 누가 하신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안 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근데 된다면 이건 우리가 국회가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 당을 떠나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겁니다. 이 원장님이 거의 정의 입각해서 얘기하셨는데 할 것 같아. 네. 저것도 할 것 같아 정말. 뭐 하여튼 만약 한다 하면은 법원의 사법부에서는 이걸 당연히 막을 의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검사하고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법원의 존재 의미가 없죠. 근데 이미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말을 흘렸기 때문에 많이 흘렸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표에 그 혼란이 온 것도 민주당 표가 분산이 되고 막 이런 것도 저는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또 이번에 설령 불체포 네. 특권으로 이거를 그 부결을 시켰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지금 무효표를 던지거나 기권을 했거나 했던 분들은 아마도 이제 다음에도 한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또 영장을 또 친다는 얘기를 제2, 제3이 또 남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를 그 물으면서 우리랑 잘 협상하고 너 내려가라 그 얘기지 예, 그거를 아마 이제 이번에 경고를 했을 텐데 그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게 민주당의 혼란과 혼선을 주기 위함도 있었을 거고요.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상식적이고 양식에 맞는 행동들을 여태까지 안 해왔다는 거죠. 뭐 코바나 콘텐츠 이제 결과도 그렇고 뭐 성남 FC라든지 뭐 국민들이 요즘에 법을 배임 또는 제3자 뇌물죄 너무나 그 이 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지자체장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 윤석열 예.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요? 고단수예요? 정치 판단하는 게?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우리 구청장님 말씀했지만 네.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맞습니다. 동그라미 친 분들이 뭐 어차피 제2, 제3이 오는데 빨리 들어가 버려라 동그라미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온 목적도 그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제2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또 당론으로 채택을 할지 안 할지도 우리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어쩌면 이번에 이러한 만의 이탈표가 당론 채택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데 네. 당론을 채택하든 채택하지 않든 그 의원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의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우리는 자꾸 외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 결정은 그분들이 하지만은 우리 언론과 여론이 정말로 이런 영장 청구는 제1야당 대표인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 문명국가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영장 청구가 횡행하도록 무기력만 되겠냐.
이걸 자꾸 나는 외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이 방송에. 쪼개기 영장 청구라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네. 없다, 하지 말자. 이건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책이 한 번 영장 청구했으면 되는 것이지. 쪼개서 청구한 것을 우리가 무기누면 안 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언론과 여론이 형성해야 된다. 오늘의 주제는 쪼개기 영장 청구. 그렇죠. 쪼개기 검찰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처음에 제가 여쭤봤어야 될 건데. 그렇죠. 왜 안 물어보고 했어요? 난 쪼개기 영장 청구라는 게 제가 뭐 검사 생활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모르겠어. 또 어디 꼼쳐놨다가 이따 방송 끝나면 여기 있다 어쩌고 그러는데 내 기억으로는 저는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가르쳤고 배웠어요. 그러면 사실상 검찰에 대한 자기 부정이 되는 거고 완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것이 만약 만연된다면은 일반 민초 시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2년 내내 영장 청구서 됐어요. 검사 범죄사 20개 가지고 있다가 미우면은 하나 청구에 기각되고 한 6개월에 또 하나 청구. 이게 살겠습니까? 예. 이걸 막자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다면.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쪼개기 영장으로 하는 거는 정말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수사도 예. 다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살아보자고? 수사만 받아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수사만 받아도. 그렇죠. 기소되지 않아도 그 압박감 때문에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 김문기 씨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런 분이 있는데 이거는 수사받는 게 아니라 기소되고 재판하고 근데 기소되고 또 구속되고 한다는 거에 대한 일반인들의 두려움을 영장을 나눠서 계속 청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그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인데 그런 거를 사람 죽이는 수사예요. 그렇죠. 사람 죽이는 수사예요. 예.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정말 우리는 이런 하지 않을 분위기를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다. 네. 검사가 갖고 있는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아니 회장님 법무를 어떻게 했냐 법률위원장인데 사실상 이거 하면 안 되는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그 진짜 남용하는 거죠. 남용. 영장 청구 남용이잖아. 그 놈들이네 마당에 있습니다. 네. 이건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놈들이야. 그럼요. 진짜. 어? 검사가 없어지면 법치 질서가 확립이 안 되니까 판사 있잖아요. 좋은 검사는 남고. 아, 좋은 검사 그렇지. 좋은 검사 남아야지. 좋은, 네. 좋은 검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저 양 위원장님이 나중에 좋은 세상 오면은 법률도 예, 예. 개정을 하고 그래서 예. 검사 후배들이 제대로 된 정의로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장치도 좀 만들고 그리고 나쁜 검사들이 이 정치 검사들이 어떤 말이 그냥 싹 그냥 제가 검사 생활 하면서 또 퇴직한 후에 늘 가졌던 꿈이 네.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이 2천 몇백 명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검사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몇 퍼센트 안 되는 정치 검찰들이 이제 정치적 편향된 수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열매도 따먹고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책임은 연대로 지죠. 책임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검찰. 일하고 열심히 일한 것만큼 평가받고 일한 만큼 국민한테 칭찬받는 그런 검찰을 제가 만들어보겠지 필생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 검찰에 있는 후배들 또 모두가 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우려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런 검사들은 목소리를 못 내죠. 못 내는 거지. 못 내는 거죠. 그냥 생각이 있는 거죠. 이문정 검사가 이번에 뭐 자격심사가 적격심사는 통과했더라고. 아, 그랬던 예. 거예요? 예. 어이구. 떨어질 줄 알았는데. 7년, 예. 7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 저는 그러기 때문에 뭐 기소독점권에 대해서 검찰 그 수사를 분리하는 거,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또 못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하는 문제를 내놓고 참 뜨거운 감자지만 그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지 않나. 검경 수사권 조정했는데 정순신 같은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장에 네. 앉혀놓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그렇죠. 제도의 문제도 있고요. 사람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수사본부장 네. 그 정순신 변호사 자격은 돼요. 그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 인사 되는데
그 수사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만든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 취지에 몰각한 거고, 만약 이런 논리를 한다면은 검찰총장, 아마 저도 법전을 봐야 되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될 겁니다, 법조인. 10년 이상 합니다. 그러면은 경찰관 중에서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총장 시키기도 되는가? 아, 요즘에 시중에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고시공부에서 검사할 걸 그랬다. 아니, 그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딱 인사 나오는 거 보자마자 옆에 차 타고 가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최소한 구수까지 해야 됩니다. 구수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뭐 교육부요, 장관의 비서도 다, 검사 출신이어야 되고. 국무총리 비서실, 네, 국무총리 비서실 다 검사고. 그러니까 검사 독재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검사. 네. 검찰하면 그 다음 앞뒤로 와야 될 적당한 수식어는 인권. 정의. 정의. 진실이란 용어가 붙어야 되는데, 독재란 붙어있어요. 검찰. 군부 독재는 국민들이 들어봤는데, 검찰도 이제 신조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한 시간이나 했어요. 위원장님 오늘 쪼개기 영장. 쪼개기 네, 영장. 네, 네, 그리고 오늘 저, 양천구청장 재선 하셨어요. 두 번 하셨죠? 네, 예, 네. 재선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방자치제도의 실태. 네. 네. 누구라도 지금 할 수가 없다. 다 떨고 그렇죠. 있겠네, 지금 다 사람들. 그럼요.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건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장들을 모아놓고 자율성, 책임성 강조하고 자치분권 강조하고 했었는데, 아니, 한쪽으로는 뒤에서 지금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뭔가 개발이든 의욕적으로 적극 행정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묶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만이 아니라. 단체장 하라고 그래도 밑에 안 하십니다. 안 합니다. 나중에 안 언제 압수수색 들어오고, 언제 또 조사받을지 모르고, 제가 뭐 하고 있는 게 법에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이제는 뭐 국토부나 정부에다가 질의해서 답신 받아놓고 일을 하고, 이러면 이게 빠른 속도로 행정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있는 거네. 파괴, 그럼요. 파괴하고 있어, 진짜.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지방자치제도인데.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 좀 두 분 좀 저희들이 시간 두 분 되시면은 좀 자주 좀 모셔야겠습니다. 그냥 뭐. 위원장님 또 그때 쪼개기 영장 청구 한번 했을 때 나오셔서 한번 또 이놈의 새끼들 말이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아침에 바쁘실 텐데. 예. 예. 위원장님도 최고위원회도 있는데, 예, 이렇게. 예. 청장님은 요즘 활동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요즘. 예, 정치평론도 많이 하시고. 예, 요즘 뭐, 연합뉴스TV나 뭐, 다른 방송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와서 많이 좀 잘 싸워주십시오. 네. 열심히 대변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 거예요. 싸워야 되거든, 네. 나가면.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에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세월호, 죄송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이종철 대표, 지한이 아버님이 출연하시고 돼 있고요.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나오셔갖고 지금 민주당 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어딘가 봤는데 쇼츠를 봤는데, 그 이재호 전 의원이 박지원 원장한테 화장실에서,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 들은 건데, 민주당 어떻게 생각해? 죽일 놈들이라고, 뭐,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결한 사람들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대 K1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8시에 저희 대중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고 싶다. 부디 너무너무 거두십시오.
전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